안녕하세요. JMP 웨비나를 맡게 된 안종태입니다. 오늘 JMP 웨비나의 주제는 DB 연동을 통한 JMP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입니다. 저는 JMP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강사도 아니고 JMP 직원님도 아닙니다. 저는 JMP를 오랫동안 사용한 IT 전문가로서 그동안 제가 DB를 연동해서 개발해왔던 JMP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런 사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앞으로 간략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JMP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엑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JMP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웹이나 이런 다른 쪽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중에 DB를 연동하는 방법, SAS 인테그레이션을 연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SAS 인테그레이션을 연동하는 방법을 예전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JMP에서 DB를 연동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JMP는 윈도우나 맥 환경에서 쓰게 되는데, 저는 이제 맥 환경에서는 한 번도 JMP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서 DB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JMP는 윈도우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ODBC를 통해서 DB를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ODBC가 제공되는 DB들은 굉장히 많죠. SQL, MS SQL 서버, 뭐 오라클, 몽고DB, 뭐 다른 MS, MySQL, 뭐 이런 뭐 RDB도 있고 다른 DB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일반 회사에서 많이 쓰는 오라클 DB를 연동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오라클 시스템을 연동하게 되면 그 오라클 계정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은 실험 환경, 교육하는 환경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 PC이기 때문에 개인 PC에 이미 오라클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오라클, ODBC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클라이언트를 인스톨,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라클 클라이언트는 오라클사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요즘 가장 최신이 19시 버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이트 가서 오라클 클라이언트 19시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라클을 설치를 하게 되면 윈도우의 ODBC에 오라클 전용 드라이버가 설치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 DB 환경인데요. 저는 오라클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 교육을 위해서 별도 설치를 했고, 오라 DB 언더바 JMP라는 별도 DB도 설치를 했고, 몇개 샘플 테이블도 생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정보와 테이블 정보를 알면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JMP를 통해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오라클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윈도우 관리 도구 ODBC 데이터 원본에 보시면 이렇게 오라클
11G라고 하는 ODBC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은 몽고DB ODBC 드라이버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몽고DB도 GMP랑 연동하는 거를 테스트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SQL 서버도 이렇게 ODBC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하고 테스트 목적은 오라클 ODBC이기 때문에 오라클 ODBC를 선택을 하고 네 번째 이제 ODBC 추가 설정 정보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소스 네임은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디스크립션도 식별할 수 있는 설명을 써 주시면 됩니다. TNS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기 위한 주소 정보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IT를 하지 않는 분들은 쉽게 아실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에게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수 있는 TNS 정보를 받아서 해당하는 정보를 개인 PC에 TNS 파일에 해당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 로컬 PC에 오라클을 설치를 했고 TNS를 생성을 했는데요. 그 TNS 정보가 오라DB라고 되어 있는 이런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TNS 정보를 오라DB라고 하는 것들을 세팅을 했고요. 제가 오라DB에 JMP라는 그 DB 계정을 생성을 했습니다. 간혹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계정을 쓰게 되면 JMP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돼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MP라고 하는 계정은 만드실 때는 일반적으로 셀렉트만 가능한 그런 계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JMP가 액세스할 수 있는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준다든지 그 테이블에 대한 권한은 셀렉트만 할수 있도록 아니면은 그 테이블을 뷰 형태대로 만들어서 그 뷰를 셀렉트만 할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하게 되면 JMP를 통해서 접속하는 계정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JMP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JMP 화면에서 보시면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픈 테이블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팝업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New Connection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라클 앞쪽에서 ODBC 세팅했던 부분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앞쪽 화면에서 오라DB JMP ODBC라고 하는 것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해서 연결 정보를 JMP에서 세팅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데 시간이 한 2, 3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음에 커넥션 정보를 만들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네. 그 ODBC 정보를 한번 DB를 세팅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JMP 계정을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스키마는 앞쪽에서 연결 시 세팅했던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계정을 선택을 하시면 그 앞쪽에서 그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테이블 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그 테이블 목록을 선택을 하시고 오픈 테이블을 하시게 되면 그 테이블을 열 수가 있는데요. 요 앞쪽에서 한번더고 TNS와 그 계정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샘플로 만든 테이블 TB 언더바 디펙트 인스펙션이라는 테이블을 열게 되는데요. 열게 됐을 때 8번 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를 셀렉트를 하게 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하게 돼서 그 결과가 JMP 데이터셋 파일로 열려지게 되어 있고요. 친절하게도 왼쪽에 소스 업데이트 프롬 DB 세이브 투 DB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임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이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키로 에디트를 하면 JMP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스크립트가 자동 생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JMP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부분 프로그래밍을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수정하고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PPT 화면으로만 봤는데요. 실제로 ODBC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라클을 설치를 했고 제 로컬 PC에 설치되어 있는 오라클 테이프를 보기 위해서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통해서 현재 오라DB JMP라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PC에 ODBC를 세팅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DBC의 세팅은 PC에 관리 도구에서 보시면 ODBC 원본 데이터 원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드라이버라고 하는 탭을 누르시면 설치된 드라이버를 보실 수 있고요. 그 오라클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오라클인 이렇게 드라이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오라DB JMP ODBC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라클 ODBC를 세팅을 했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JMP에서 이 ODBC 정보를 통해서 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JMP를 띄워놓고요. 저는 JMP 14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뭐14 버전이나 15 버전이나 큰 차이는 없고요. 그 파일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오픈 테이블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오픈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서 뉴 커넥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생성했던 ODBC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라DB JMP ODBC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다음에는 그 스크립트를 생성한 부분을 JMP 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JMP라고 하는 스키마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동영상에서는 잠깐 멈춰서 지금 보여드린 건데 한 4분 정도 걸렸습니다. JMP라고 하는 스키마 유저를 선택하시고 해당되는 JMP에 속해 있는 테이블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는 TB underbar defect inspection이라는 테이블을 열을 건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네, 바로 데이터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DB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가져온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그 관련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크립트를 보시면
JMP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스크립트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스크립트 창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데이터가 앞에서 열었던 데이터와 똑같이 2000건의 데이터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 프롬 세이브 투 DB 이 부분도 여기에 그 해당되는 테이블에 현재 데이터 테이블을 요 테이블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생성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이터 테이블에서 왼쪽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그 데이터 가져오는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ODBC 설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그 암호화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만 따로 별도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매번 입력하다가 패스워드가 틀려서 해당되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해당되는 계정이 락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소스를 배포를 할 때도 패스워드가 노출되는 것보다는 암호화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저는 OraDB underbar JMP ODBC in crypt.js.ll이라는 별도 파일에다 저장해 놓고 그 해당되는 파일을 이렇게 인클루드 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파일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요 ODBC 연결하는 파일을 별도 OraDB underbar JMP ODBC라고 하는 JSL로 만들었고요. PPT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 해당되는 그 파일을 그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할 때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놓고 암호화를 하시면 되고요. 암호화한 것들은 암호화 파일을 보면 이렇게 암호화된 정보로 되어 있고, 이 정보는 실행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샘플 파일을 보시면 암호화된 그 해당되는 그 파일을 인클루드를 하고 데이터를 조회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까 가져온 부분, 그 오픈 데이터 테이블에 ODBC 정보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해당되는 테이블에 셀렉트를 하는데 그 해당되는 테이블의 조회 조건이 인스펙션 데이트의 어느 날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기간을 조회를 하겠다라고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스크립트를 수정하거나 별도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는 해당되는 기간 내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빈 데이터셋이 조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날짜를 별도 화면에서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을 만들기가 힘들면 날짜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바로 뭐 시스템에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JMP에서 그 엑셀 파일을 임포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또 하나 이제 인서트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테이블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똑같이 테이블을 오픈하는 부분인데 JMP에서 이번에 TV 언더바 솔라 젠 제너레이션 업로드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드하는 부분은 아까 이 해당되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오픈 테이블을 했을 때 데이터셋을 파일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Save to DB라고 하는 자동으로 생성된 스크립트를 약간 수정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통해서 이번에 제가 업로드하려고 하는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보고 실제로 그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이미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모두 다 지워졌고요.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DB Save Sample이라고 되는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아까도 똑같이 ODBC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속하는 그 암호화된 부분을 이렇게 인클루드를 하면 되고요. 열어놓은 현재 데이터 테이블을 이 TB 언더바 솔라 제너레이션 업로드라고 하는 테이블에 업로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업로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열어놓은 파일이 솔라 데이터 언더바 00이라고 하는 데이터셋 파일이고요. 여기에서 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2112건이 업로드 요 테이블에 업로드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고요. 다시 한번 실제 DB에서 데이터가 업로드 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이렇게 아까는 하나도 없었는데 데이터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 건의 데이터가 업로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12건이 업로드가 됐고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도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샘플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례 1번은 어떤 거냐면 그 원격 공유 폴더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DB에 업로드하는 부분입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방금 실행했던 부분이랑 동일하고요. 실제 이 스크립트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원격 폴더,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그 폴더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 폴더에서
그 파일 목록을 이렇게 명령어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명령어를 가져와서 나는 이제 가장 최신의 파일을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위에서 가져온 파일 목록을 소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소트라는 거그 다음이고요. 그다음에 그 파일 목록에서 그 날짜를 그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해당되는 그 날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날짜 정보를 가져온 거를 그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그 데이터 테이블을 최신 일자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가장 최근의 것만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서 파일 네임의 첫 번째 것만 가져와서 해당되는 파일을 선택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샘플 파일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요. 실제로 원격 폴더 요 부분만 수정하시면 이 파일을 통해서 매번 잡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그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DB를 연동해서 랏 판정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그 샘플입니다. 제가 이제 JMP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검사기나 아니면 뭐 판정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자바라든지 아니면은 닷넷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개발하지 않고 순수히 JMP만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JMP가 강력한 부분이 JMP만 있으면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다. 별도의 뭐 자바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윈도우 환경에서 복잡한 설치 과정이 필요 없이 JMP만 설치가 되어 있고 JMP 스크립트만 약간 개발할 수 있다면 정말로 훌륭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랏 판정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하나의 대시보드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날짜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 기간 내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해당되는 랏, 저는 이런 것들이 무슨 그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아니면 뭐 철강이라든지 뭐 필름, 뭐 아니면은 뭐 글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량 좌표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분량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것을 뭐 양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능을 왼쪽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이 기간 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랏의 목록을 드롭다운 리스트로 보여드릴 거고요. 왼쪽, 오른쪽, 뭐 전후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콘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 로 데이터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좌표에 그 디펙트 사이즈별로 색깔로 표시해 줄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고 해당되는 랏을 분량 판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분량 해당되는 판정 이력에 대해서 볼수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기능에서 펑션 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조금 어플리케이션이 좀 복잡하게 됩니다. 버튼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버튼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그 사용자들이 만든 펑션을 이렇게 목록을 만들고 해당되는 펑션을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유저 펑션 리스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화면이 실제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샘플은 JMP 언더바
언더바 디시전 DB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요 스크립트를 한번 우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 그 전체 윈도우 사이즈로 화면이 키워지고, 아까 화면 그 P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메뉴 구성과 화면 레이아웃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실제로 지금 샘플로 넣어진 것들이 9월달에 있기 때문에 기간을 조정을 해서 어플라이 하게 되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람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람 목록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랏의 데이터를 이렇게 002라고 하는 데이터, 002라고 하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량 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디펙 사이드에 대한 그 XY 축에 표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랏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전 랏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판정을 내가 이런 것들은 품질이 괜찮다라고 하면 여기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난 이건 불합격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 불합격한 정보는 DB에 다 저장이 되고 있고요. 이 정보를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기능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이 내가 요만큼의 영역을 선택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GMP에서는 선택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이렇게 바인딩 돼서 선택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서브셋이라고 하는 유저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내가 셀렉트한 정보만 45개 데이터만 별도 서브셋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이런 유저 펑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요 영역을 선택을 했는데 유저 펑션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만든 건 뭐냐면 그러면 요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이전 낫, 004의 이전 낫, 003 이후 낫, 005에 대한 이전 낫을 비교하는 유저 펑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compare Russia라고 하는 유저 펑션을 만들어 봤고요. 요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전후 낫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가져온 데이터가 003, 00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해가지고 003, 004, 005에 대해서 뭐 해당되는 영역만 이렇게 등급선 그래프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내가 004는 뭐 다시 한번 판정하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이 샘플이고 이 샘플에 대한 그 스크립트는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간략히 주석을 적어놨습니다. 위에 있는 스타트 윈도우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화면 레이아웃을 실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실행하는 그 레이아웃을 윈도우를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해당되는 사이즈를 그 만들었고 그 윈도우 객체에서는 위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그 내가 그 윈도우 메인 서치 박스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오브젝트들 그 레이아웃 오브젝트들 내가 버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리스트 박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을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간 수정을 하시면 원하시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뭐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불러오겠다라고 하면 오픈 데이터 테이블 아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해당되는 테이블 라티시전 히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내가 이제 합격이나 불합격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테이블에 그 이력을 인서트하는 부분, 인서트 SQL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DB를 연동한 JMP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제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JMP를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은 오라클을 설명드렸지만 오라클 외에도 SQL 서버라든지 몽고DB라든지 다양한 그 ODBC를 제공하는 DB들은 모두 JMP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요 주소로 참 오셔서 글을 남겨주신다든지 아니면 메일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했고 JMP를 사용했던 모든 스크립트들은 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